베이스로 얘네를 깔아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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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큼은 적어도 비어 보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숱없는 머리 부위별 처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큐! 페이스라인 중에 모발 숱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M자 라인 부분이잖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비벼서 볼륨을 살려준다거나 아니면 컬감을 넣어서 들어서 얘네를 뭔가 부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오히려 부풀리면서 이 두피가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윗볼륨은 사나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두상이 드러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세하게 아기 잔머리를 정리해주고 이런 왁스 같은 제품으로 페이스라인을 눌러서 베이스로 얘네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머리를 연출을 해야 바람이 불어도 노출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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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따로 따운펌을 해서 거의 눌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한번 눌러서 정리해주시면 이제 다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시거든요. 한국인은 뒷두상이 좀 꺼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량이 조금 뒤에서부터 부족해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뒤통수가 지금 납작한 편인데 항상 전 뒤쪽에 빼콤이라고 해서 빗을 이용해서 여기를 부풀려서 뒷머리를 덮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없는 부분의 밑에 부분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모발을 들어서 이런 꼬리빗을 이용해서 쓱쓱 쓸어 넣으세요. 쓱쓱쓱쓱쓱 쓸어서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머리가 없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없는 부분은 너무 자극을 주지 마시고 가볍게만 한번 하고 그냥 살짝 얹혀만 준다고 하시면 볼륨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윗머리 있죠? 이 위에 머리로 한번 긁어주고 덮어주시면 이렇게 뒷머리 라인 숱 없는 부분이 커버가 되면서 볼륨감도 같이 함께 살거든요. 이 상태에서 나는 뭔가 흔들릴 것 같다, 두피가 뭔가 보일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이런 가벼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머리를 고정해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탄탄하게 잡힌 나의 뒷두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페이스라인이 부족하면 당연히 옆볼륨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똑딱이 헤어피스를 이용해서 모발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귀 옆, 그리고 두상을 만졌을 때 두상 여기 M자 라인, 그리고 윗두상, 그리고 쓱 쓸어 넘겼을 때 여기 귀 옆에 들어간 부분, 이 네 가지 포인트에만 피스를 붙여주시면 훨씬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한쪽만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를 붙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와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귀 뒤쪽 여기 들어간 부분에 볼륨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 뒤쪽에 붙여줬을 때 굉장히 옆볼륨이랑 뒷볼륨이 되게 풍성해 보여요. 요즘에 시중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랫면만 붙여도 확실하게 밑볼륨이 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 옆쪽 들어서 귀 옆쪽에 딱이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가 제일 부족해 보이죠? 여기를 붙일 때 주의할 게 이쪽은 모발이 조금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붙일 때는 살짝 이렇게 빼콤을 넣어주시고 부풀어진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확실하게 붙어. 이렇게 붙여주시면 옆 두상 라인도 커버되고 옆 모발도 확실하게 풍성해진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난 좀 인위적인 부분이 싫다 하시면 귀 뒤로 가볍게 꽂아주셔서 옆 라인을 잡아만 주셔도 옆이 확실하게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왼쪽은 헤어피스를 붙이지 않은 상태고 오른쪽은 헤어피스를 붙인 상태예요. 확실하게 두상 쉐입도 커버가 되고 모량도 많아진 걸 느낄 수 있죠? 옆볼륨이 조금 취약하시고 조금 피로하신 분들은 이런 헤어피스를 이용해서 연출을 하시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단발인데 긴 머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반피스라고 해서 머리 반이 통가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통째로 붙여주시면 그냥 귀 뒤로만 꽂아주시면 단발머리도 긴 머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볼륨을 채우고 싶다 하시면 부분피스를 써주시고 요즘에는 통가발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나는 전체적으로 조금 쉐입을 길게 하고 싶다 하시면 가마라인 따라서 반가발을 붙여주셔도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반피스를 전체로 붙였을 때는 내 옆머리랑 이 반피스랑 조금 대비돼서 보일 수가 있어요. 내 머리를 귀 뒤로 꽂아주시던지 아니면 헤어밴드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확실히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사실 거예요.
이런 페어피스 컬러 초이스 방법은 끝에 모발은 거의 데미지가 있어서 많이 바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마라인 위쪽에 있는 컬러와 같이 옆으로 대비해서 보시고 이 컬러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웬만하면은 밑에 컬러랑 융화가 돼서 어색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피스를 붙일 때 사실 모량이 부족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모량이 부족한 부분을 붙이면 흘러내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피스를 붙일 때 피스를 붙이고자 하는 부분에 들어서 빼콤을 이렇게 가볍게 넣어주셔도 되시고 아 나는 도저히 이거 해본 적이 없다 하시면 실핀을 여기에 꽂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 덮어주시기만 하면 확실하게 모발 아무리 당겨도 피스가 흘러내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두피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피스의 볼륨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사용하시지 마시고 피치 못하게 볼륨을 살려야 될 상황이다 하실 때 긴급 처방으로 사용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편에서도 들으셨듯이 두피 꼭 잘 말려주시고 모발 예쁘게 잘 쓰다듬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